안녕하세요. 예. 저는 음악 아저씨 임진모고요. 자, 늘 옆에 있는 저는 음악 호기심꾼 오상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신해철 그 삶과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제 추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오 대표는 네. 네. 신해철이란 그런 이름을 들으면 네. 솔직히 뭐가 떠올라요? 저는 1984년생입니다. 근데 여기 오신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좀 형님 누나 같은데 보이질 그래서... 않아서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독설가, 마왕, 뭐 고스트 스테이션 맞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 우리 대학 입학했을 때 응원가인 예. 그대에게는 예. 저희 학번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 그 곡이 쓰였어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예. 그때도 했었죠. 03년도에도. 아, 예. 예. 그대에게는 그 생전에 해철 씨가 나한테 늘 그랬어요. 이 곡 안 하면 관객들이 가지를 않아. 3앵콜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나한테 아, 어떤 때는 진짜 너무 많이 불러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고 오 대표는요. 힙합 아이돌 지망생입니다. 네. 현재요? 현재 네. 지망생이라고요? 아니요. 지망생이었습니다. 네. 20년 전에. 예. 예. 근데 한번 랩 시켜봤더니 나라도 하겠다. 정말. 그렇게 잘하지 않던데요. 네. 네. 신해철님에 대해서 우리 어떤 얘기를 더 이어갈까요? 네. 그런데 또 신해철 씨는 나랑 인터뷰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평론이 제대로 된 게 없잖아. 뭐 이렇게. 면전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 차라리 욕을 하지. 그런 게 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신해철과 이쯤에 공개한 건 두 번 인터뷰를 했고요. 한 번 더 해서 세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평론가와 그다음에 그 아티스트 간의 관계였고요. 그리고 왜 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적인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적인 통화를 길게 했던 게 한 세 번 정도 됐던 것 같고 100분 토론 여기에도 네. 같이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사적인 그런 상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통화하면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왜 물었어요? 궁금하니까 이런 게 궁금해서요. 가장 인상적인 건 이거였어요. 딱 갑자기 전화를 딱 하더니 형 이게 말이 돼? 뭔데? 아니 밴드라면 말이야 자기네들이 직접 연주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 어떻게 자기가 밴드 연주 안 했는데 밴드라는 타이틀을 써.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형 어떻게 생각해? 나 이거 까발릴 거야. 형 같이 할 거지? 이래서 아 그럼 같이 하지. 그 밴드가 누굽니까? 아예 물어보자. 예. 물론 그 팀이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죠. 네. 하여튼 그런 통화도 길게 했고 아마 저한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오늘 그 신해철의 음악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그 음악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니 해도 그 신해철님의 명성에 기반한 뮤지션이라는 것을 뺄 수 없죠. 창의적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때는 제가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곡도 있었고 솔직히 그렇긴 했지만 신해철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했고 그리고 성의 있게 음반을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음악가들은요. 생각 밖으로 표절 시비에 많이 휘말립니다. 유명해지면 그렇죠. 표절은 반드시 유명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일이에요. 무명인데 뭐로 표절 저기 그래요. 돈을 못 벌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가수들 그런 사람들한테 표절 시비가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표절 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신해철은 표절과 관련돼 그 선상에 오른 적이 없죠. 맞죠?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 유명해지면 흠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 신해철의 음악은 클린했던 거예요. 깨끗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뭐 영향받은 아티스트가 한둘이겠어요. 네. 얼마나 음악 좋아하는지 아세요? 진짜 나는 그때 그 미디에 빠져있을 때 신해철의 그 표정을 기억해요. 진짜 열광적으로 어디에 그냥 하나 꽂히면 네. 그냥 거기에 그냥 자기 모든 걸 그냥 다 쏟아내는 스타일이에요. 그 미디 배울 때도 그랬고. 미디를 많이 알려주 후배들한테 알려주기도 하셨죠. 그건 유명한 얘기죠. 예. 네네. 그리고 항상 앉으면 음악 얘기인 거예요. 음악 얘기. 그런데 왜 나중에는 그렇게 약간은 뭐 소셜 엔터테이너, 뭐 소셜 테이너, 그다음에 뭐 마왕, 뭐 독설가 이런 게 붙은 게 뭐냐면 참다 참다 못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 이렇게 좋은 사람도 한번 폭발하면 무서워지는 거. 근데 이렇게 쭉 정말 자기 안 건드리고 세상이 잘 흘러가면 신해철이라는 사람은 그냥 보고 웃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요. 마음이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도 그렇지 않으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100분 토론하는데 사실 100분 토론이 생 라이브가 아니라 5분 정도가 막아 뜹니다. 근데 그때 쉬는 거예요, 잠깐. 근데 저 그날 둘이 같이 출연했을 때 저 말 많이 했거든요. 네.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해철 선생이 오시더니 나한테 형 오늘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이러는 거야. 그날 주제가 뭐였어요? 아무튼 그 제작과 관련된 네. 그 가요 음반 제작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신해철 할 얘기가 많지인데 나도 할 얘기가 그러니까 나도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가서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해철의 느낌은 왜 얘기를 안 하는 거 안 하냐요. 그래서 내가 아 오늘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 그때 하는 말 그런 거 말고 제대로. 아 나 진짜 역시 무서운 후배입니다. 아홉 살 후배 동생이 맞냐고 이게. 하여튼 그때 그래서 깜짝 놀랐어 제가. 어? 내가 오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그래서 그 뒤로 조금 더 정신 차려서 끝맺음을 지었던 기억이 나요. 신해철 덕분이죠. 네. 그런 식으로 TV에서도 많이 붙이고 라디오도 그렇고 정말 인연이 많았습니다. 네. 신해철과 관련돼서 우리는 음악을 칭송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대단히 창의적인 네. 음악이었다 네. 하는 점. 네. 정말 무한궤도 때부터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 밭, 원하지 않는 거 반. 그래서 솔로로 네.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솔로 그 두 장의 앨범이 대박을 칩니다. 맞습니다. 알죠? 다 알죠. 네네. 그 전에 선생님은 그 신해철님의 곡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애호하는 곡. 저는 그 그대에게 때는 그냥 대학 가요제 수상작이라는 것만 이게 인식을 하고 귀여운 친구 하나 나왔군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안녕 그때도 좋았지만 특히 저는 이 집에서 재즈 카페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딱 들었는데 오 이런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어?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말 뭐랄까 길 위에서라는 곡이 거기 있거든요. 네. 그 가사를 보고 이건 뭐 필라소퍼구만 철학자 시인을 넘어 철학을 하는 사람 아닌 게 아닌데 또 대학에서 또 철학을 또 전공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제 느낌이 맞았던 거죠. 저는 아직도 가장 뭘 그 뒤로 이제 넥스트에서 좋은 앨범 냈지만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그 신해철 솔로 2집인 것 같아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네. 재즈 카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너에게 쓰는 편지인가? 나에게 쓰는 편지. 나에게 쓰는 편지. 너가 아니고 나입니다. 네, 제가 이렇습니다. 네네. 네. 그 앨범 전체가 아주 가사 그렇고 아,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넥스트로 들어갔을 때 홈 앨범 도시인. 도시인은 그때 그런 거 아세요? 그때 시대를 좀 얘기하면 그때는 도무지 본인이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딱 하나 벌어진 거예요. 바로 누구냐. 보통은 이제 우리 음악 쪽에 있으면 대부분 알아요. 서태지가 나타난 거예요. 또 육촌
이라는 뭐 나중에 그렇지만 하여튼 서태지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신해철한테 거대한 카운터퍼지였던 거예요. 이건 도무지 예측을 못했을 거야.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나왔는데 또한 사람들은 신해철이 태지를 넘어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그 2시에 대해 때 이달원 작가가 나한테 한 말 해철이가 넘어설걸? 그래서 나온 게 도시인이었어요. 근데 도시인이 순식간에 75만 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해철과 사실상 서태지 간에 보이지 않는 라이벌 전쟁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2집 때는 진짜 정말 아이돌 스타였잖아요. 1집이 솔로 1집. 그럼요. 예. 일단 이게 됐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이게 됐는데 이족 이 길이는 좀 아직. 그리고 심지어 그 댄스 뮤직 가수로서 안녕에서는 춤도 네. 아주 네. 랩도 영어로 했어요. 그게 가이톱 땐 2위까지 올라갔지 아마? 대단했죠. 네. 본인은 안녕. 흑역사로 알고 얘기를 하시지만 근데 그 안녕에서 정말 세월이 지나 가서 저도 알았지만 참 신해철이 착하다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인하지 못해. 그게 뭐냐면 솔직히 서태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랩을 다 알고 있었어요. 홍서범도 알고 있었어. 김삿갓.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 한마디로 해서 뭐라 그럴까 소란스럽게 떠드는 이거가 음악계 이 내 음악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정서가 뭡니까? 점잖음입니다. 지금도 여성들은 남성들은 점잖은 걸 좋아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누구랑 오대편에서 막 떠들잖아요. 내 얘기가 다 맞아. 정말 내가 고생했어. 그런데 여성들이 택하는 남자는 조용히 점잖은 사람. 그렇게 점잖은 걸 좋아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점잖은 그런 시대니까 아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못 간 게 바로 뭐냐면 안녕에서 랩을 쓰는데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아주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을 거야. 내가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묻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 말 자체에 아쉬움이 있었던 거지. 아,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그걸 한국말로만 했어봐. 그런데 솔직히 역사가 그 하나로 바뀐 거 아니야. 난 알아. 이 밤이 흐르고 그러면 누가 또 알아버렸는데 그 사실. 그거 한 바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한국말로 한 거거든요. 서태지의 리볼루션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리볼루션은 사실은 신해철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신해철 음악을 들으면서 이 사람 참 1인칭이에요. 항상 음악이 1인칭 자기 얘기. 나는 쓰레기야. 아버지와 나. 나 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음악에 대해서 진실했던 거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곡을 써서 히트가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돈을 벌겠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먼저 나를 얘기해야 돼요. 그게 신하철한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물장학의 꿈 저거 자기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나 진짜 괜찮아. 나 잘났어. 나 멋있어. 이런 사람 난 변태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차피 거울은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요 거울 보고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안 늙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남 보면 너 갑자기 늙었다 야 이런다고. 자기는 아직 안 늙은 줄 알아. 그래서 나는 거울이 용서의 기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울을 안 보는 게 일단 현대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울 보고 그러면 대부분 누구나 그래. 책 읽고 그런 거 보면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해철은 항상 염세적이야. 세상을 따뜻하고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항상 뭔가 내가 못났고 그 속에서 나는 기껏해야 발버둥 안간힘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는 진짜 우리들에게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아예 위로를 전해주겠다고 처음부터 멋있는 언사와 함께 위로를 전하는 거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근데 신해철은 온통 세상이 어두워. 온통 세상이 슬퍼. 그런 상태에서 아, 죽자니 그럴 순 없고. 어차피 굿바이 알리. 진짜 나도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주는 그런 위로. 그게 진짜인 거죠. 나라라 병아리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그런 가사와 노래말을 쓸 수 있을까? 참혹해 진짜 그거. 네. 진짜. 그리고 그 뭐야 월드에서 그거 호프. 네. IMF 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주는 위로가 진짜 위로인 거예요. 지금 우리 대중 가요에서 주는 위로는 너무 계산된, 예측되는, 그리고 상업적인 그런 위로가 너무 많아. 그런 것도 신해철이 다른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아까는 이제 우리 서태지 씨를 언급하셨다면 이제 네. 가왕 조용필님과 신해철님의 인연도 제가 아는 바로는 네. 무한궤도 당시 심사위원이 신해철, 심사위원이 조용필 선생님이었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관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보면 신해철은 참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다 나름대로의 그런 뭐랄까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왕 조용필은 본인이 장군님이라고 그러죠. 조용필 장군님. 네. 장군이라고 표현하는데 무한궤도를 갖다가 기획한 팀이 그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학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재학 그분도 원래 뮤지션 출신이고 베이스를 쳤어요. 네. 음악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음악은 굉장히 일단 품질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보통 사람 아닌 뛰어난 사람들을 잘 포착하는 거죠. 이 사람 나중에 제작자가 되는데 그래서 79년인가 그때 이제 조용필 매니저가 됩니다. 이 유재학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나중에 80년대 말에 와서 만든 게 대형 프로덕션 대형 AV라는 거예요. 여기 있죠. 네. 대형 AV. 네. 이게 바로 그 사장이 유재학이에요. 뮤지션 출신. 그러니까 조용필 매니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친분으로도 신해철을 내보내는데 아마 그 조용필이 심사위원 하는데 그런 연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용필도 유재학 알고 또 신해철을 알고 현장에서 거의 신해철이 대상 받을 거를 직감했다잖아요. 전주 딱 듣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철이라는 친구를 알고 그 뒤로 이제 많은 그 뭐 충고나 조언 같은 것도 했다고 합니다. 예. 항상 그 존경심을 잃지 않았어요. 네. 이 신해철 씨가 네. 가왕 조용필에 대한. 네.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둘이 락커잖아요. 네. 그렇죠. 아, 참 이 대목에서 저는 아까 신해철이 되게 약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해철 가사에 퍼져 있는 거는 절대로 자기를 자기 몸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아를 갖다가 건방지게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아를 축소시키는 그런 식의 그런 그 가사를 썼어요. 약하다는 게 뭐냐면은 한번 그 가사 지금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진짜 우리는 좀 배우고 똑똑하고 좀 이런 사람이 쓰는 것 같지만 그 고독, 외로움, 그 나라라 병아리에 퍼져 있는 건요 고독의 고독. 그 고독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점점 좀 피곤해지고 더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가리는 게 음악인 거예요. 음악은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아름다운 위장이야, 위장. 가리는 거야, 가리는 거. 이 음악이 없으면 나는 나 자신을 지탱할 게 없어. 그건 아,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음악이 없었으면 뭘?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진짜. 음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도 서는 거 아니에요? 저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상처로 들리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처절하게 이 작아질 것 같은, 처절하게 무너질 것 같은, 부서질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음악으로 막는 거예요. 그 처절함의 에너지가 분출된 것이 넥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난 신해철한테 가장 얘기하고 나눌 때마다 고마웠던 거 뭐냐면 대단히 인간적인데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어루만져줘요. 어? 그리고 생각보다 공평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막 돕고 이런 거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만져주는 따뜻한 따스한 그런 마음씨가 있었어요. 후배들한테도 많이 아 그럼 있어요. 인디밴드들한테 신해철 술 잘 샀어. 네. 저도 영광 중에 하나가요 인터뷰하는데 내가 해철 오늘 내가 술값 낼게. 그래서 술값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즘 인터뷰에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술 먹었을 때 그때 네. 제가 돈을 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솔림 사람이 어떤 자기가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솔 그쪽에 완전히 막 쏠리는 게 맞는 성격인데 스스로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오로지 뭐 쪽에다 다 에너지 자신의 에너지를 몰아갔느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 밴드 또 하나 락. 솔직히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밴드 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밴드 하는 거 미련한 짓입니다. 조용필 같이 돈도 많이 벌고 돈 있고 그런 사람은 위대한 탄생 할 수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좋았을 때 그냥 무명일 때 인디하고 그럴 때 괜찮아. 커지면 상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리더가 자기가 내가 리더라고 그래서 100원 벌었는데 70원 가져가? 그럼 요즘에 있을 것 같아요? 다 N분의 1이어야 돼. 돈 다 나눠줘야 되지. 다 챙겨야지. 리더 죄야 죄. 그걸 뻔히 알고서 나 진짜 이거를 생각하면 진짜 해철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스타가 됐잖아요. 솔로로. 그죠? 네.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안녕. 재즈 카페. 어? 나에게 쓰는 편지. 완벽한 스타가 됐잖아요. 그럼 그걸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가서 그걸 계속하면서 락을 또 수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왜 밴드로 가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밴드라고. 난 그때도 이미 걱정을 했어요. 아, 이거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은 밴드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밴드 출신이거든. 나는 그래도 파고다 공원 밴드 마지막 세대 출신이야 이거야. 가야 되나. 내가 이걸 안 가는 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배신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돈이 있더라도 난 가는 거야. 그래서 넥스트 간 거야. 하, 정말 쉽지 않은. 그럼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네. 물론 솔로 작업도 했지만 네. 끝까지 가는 거야. 하, 그때 마지막 인터뷰 할 때는 진짜 내가 다 아는 나 아니까 안쓰럽기도 했어요. 진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만난 음악가들 중에서 이렇게 손에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음악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냐.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버는 돈도 촉촉 그냥 밴드로 해서 다 쓰고. 아 그냥 굉장히 성질난다 진짜 갑자기. 그게 신해철입니다. 그때 리뷰라는 잡지에서 다시 돌아온 그 락의 함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표현이 없었으면 해철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끝까지 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넥스트가 첫 앨범부터 뜨죠. 홈. 네, 그래서 도시인이 거기 뜨는데 도시인은 창피했어요. 노래 좋은데? 아니 노래는 좋은데 이게 완벽한 밴드가 아니었다 이거지. 그래서 저랑 얘기했는데 너무 창피해. 처음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도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잖아요. 음악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락하고 메탈이거든요. 메탈, 헤비메탈이란 부분을 그런 어떤 뭐랄까 남성주의란 개념보다 본인이 아까 그랬죠. 나의 모든 걸 막아주는 건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철은 음악은 큰 걸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를 막아주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은 큰 거를 지향했다고. 헤비메탈 아 이거잖아.
그리고 프로그레시브는 코드 자체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길고 장대했다. 네.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 스페이스 락. 그래서 공간감이 출중한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탈, 프로그레시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락커들의 그 한마디로 뭐 은신처였거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해철은 이런저런 거 아니까 랩도 있다는 거 아는데 글로 못 가는 거야. 이 점에서 태진은 영리한 거지. 걔도 락커예요. 베이스. 신화의 베이스지만 가버릴 수 있어 걔는. 신화처럼 못 가. 그게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스페이스 프로그레시브와 메탈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내 이 언어를 기타로 풀어줄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김세황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세황을 만났을 때 신해철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마치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이제 나 할 수 있어. 김세황의 기타가 속주 기타에다가 엄청 현란하잖아요. 신해철은 음악만은 현란하게 갔어요. 그래서 밴드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솔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안녕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그걸 넣은 이유가 곡 구조도 볼 때 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꿈틀거림, 그 몸부림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해철의 면모에 대해서 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모노크롬 할 때예요. 네. 모노크롬 이제 딱 할 때 이제 네가 진짜 원 아까 이게 뭐야? 그 여기 그 깔리는 게 깔렸던 게 이제 모노크롬에 있었던 곡인데 거기서는 이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신해철답지 않게 신해철은 굉장히 서구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메탈, 프로그레시브 록, 스페이싱이 전부 서구적이에요. 그게 아니면 본인은 이 모양새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예. 그런데 국악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형 그런 거 알아? 내가 그때 영국을 갔잖아. 테크노 하려고. 테크노 음악이 새로운 흐름이라. 하나의 트렌드라. 내가 그거 하려고 영국을 갔대. 근데 템스 강변을 거니는데 갑자기 어느 카페에서 우리나라 노래가 나오더래. 국악이요. 네. 국악이 나오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해서 그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대요. 도대체 내가 뭘 하지? 나 그래봤자 난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와서 한 게 그거예요. 모노크롬. 그것만 하나 봐도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마왕이야. 마왕은 대마왕. 무슨 사회 무슨 뭐 오피니언 리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일단 마음 약한 사람. 듀스의 약한 남자를 저기 해철이 위해서 불러줘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막 반말 쓰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다 나네요. 그러니까 참 귀를 열어놓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겠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마음을 닫게 돼 있어요. 내가 약하니까 나라도 보호하려고 마음을 닫는다고요. 자기밖에 안 보이죠. 근데 음악가가 그럼 되겠어요? 어차피 난데? 그러니까 신해철은 어느 순간부터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였을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마돈나의 노래가 떠오르네요. 왜? Open your heart. Express yourself. 지금 연관성이 지금 있어 이게? 하여튼 진짜 그래. Open your heart. 네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면서 자기가 눈으로 마음으로 보는 수많은 것들을 음악 속에 하나씩 차곡차곡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장르를 했어요. 네. 아까 말한 국악도 뿐만 아니라 진짜 재즈도 하잖아요. 네. 나중에. 굉장히 그 뭐냐면 내 음악적인 어떤 하나의 수채 그 팔레트 내가 어쨌든 내가 수채화를 그리든 유화를 그리든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팔레트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재즈도 하고 하면서 진짜 우리들에게 문화라는 것은 결국
배열이어서 다이버스한 다양성이라는 것을 실천한 인물이 또한 신해철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면은 뭐 서태지 얘기 잠깐 하셨지만 서태지님은 자기가 잘하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그것만 하시는 느낌이 있다면 신해철님은 정말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조금 망신을 당하든 않든 하고 싶은 음악을 정말 폭넓게 하시는 느낌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이제 서태지하고 너무 비교를 하지 말자고요. 네. 간략하게 얘기하면 서태지는 조금은 그 서구 트렌드주의자예요. 그래서 서구에서 나온 새로운 장르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그거를 우리 말화 작업하는 그런 거라면 신해철은 중심이 딱 갖고 있는데 중심이 딱 갖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끌어들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은 신해철을 실제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너무너무 따뜻해. 항상 하는 말이 이런 거야. 형 밥 먹었냐? 형 밥 먹었냐? 네. 말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으나. 근데 뭐 그냥 바로 그 말이 따뜻한 거죠. 그리고 어른들한테 예의를 갖출 줄 알고 동생들 보살필 줄 알고. 더 이상 없습니다. 솔직히 죽어서 이렇게 막 제가 찬사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없었어. 누가 그렇게 갑자기 평론가한테 전화 걸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 너무 멋있지 않니? 이런 거 누가 얘기해? 그런 거 보면 진짜 사람이야. 사람. 진짜 사람. 생각하는 사람. 가사 선생님 그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길 위에서 가사가 진짜 백미다. 아 그럼 이게 또 서태지인데 서태지나 신해철은 선생님이 얘기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저한테 뭐라 하시고 진짜 서태지는 훌륭한 랩 리릭을 쓸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네. 서태지 가사 좋잖아. 네. 환상 속에 그대. 네. 죽이지 않니? 그럼요. 근데 더 죽이는 건 해철 쪽이야. 가사가 아우 진짜 보면 일단 노래 멜로디 떠나서 가사 보면 뭐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그럼 들죠. 길 위에서는 한 인간의 그 처절한 고독과 삶에 대한 나만의 해석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 방황 그 곡에 압축돼 있잖아요. 길 위에서 나는 변하지 않아. 네. 이게 껍질의 파괴라든가 그런 노래들하고 다 일맥상통하죠. 그 약한 존재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이 껍질을 깨야만이 내가 그나마 발걸음을 갖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이 무서운 세상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 수없는 참 아름다운 사유야 진짜로. 우리가 살면서요 신해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바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뭐라고 사는 거지? 가장 중요한 이유. Who am I? 난 누구야? 난 뭐야? What am I living for? 난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라진 질문들. 자기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에 우린 바로 신해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음악이 바로 그거예요. 아름다운 멜로디, 아까 제가 말한 폭발적인 코러스, 그 다음에 끝없는 그 마무리를 향한 그 변화를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이 신해철 음악을 이루지만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하잖아요. 버티고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아까 오면서도 우리 같이 오면서 신해철 음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나답게 살아야지. 임진모는 잘났든 못났든 이 세상에 나 혼자잖아. 그러니까 나답게 살아야지. 그런 거. 오상익 대표도 오상익 대표답게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나답게. 나답게 살라고 하는 게 신해철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박수 한번 여기서. 그 신해철님은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예. 그것도 했었죠. 아 그럼요. 예.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입니다. 음악 들어보세요. 삶과 죽음이 함께 있어요.
서로 어루만져줍니다. 삶과 죽음이 서로를 비추며 노토리스 비아지 음악도 그래요. 진짜 음악가들은 그걸 딱 알아요. 아, 나 죽는구나. 레디 투 다이예요. 그 노토리스 비아지도 음악이 그렇잖아요. 라이프 애프터 데스, 사후의 삶, 그런 것처럼 신해철은 곳곳에 죽음이 퍼져 있어. 느끼시죠? 그게 참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게 내가 어루만지듯 그 삶과 죽음이 나를 감싸듯 그 상관관계 속에서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찰의 도구는 인류가 검증한 방식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보셔야 되고 만약에 해철도 책을 안 읽었으면 그런 정말 우리 폐부를 갖다 어떨 때 찌르는 그런 가사를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정말 성찰의 중요성. 그 성찰이 바로 우리들에게 삶의 질을 또 가져오고 네. 그런 것을 또 한번 일깨워주는 게 신해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노댄스 시절 저 기억해요. 네. 윤상님하고. 그게 네. 그러니까 윤상하고 만나고 네. 이렇게 막 하는 게 뭐냐면 열려있는 거예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 난 잘났어. 이런 사람들은 남의 거 안 받아요. 혼자 다 하지. 난 그런 사람 싫어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가 있어요. 뻔한데. 네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니? 너가 나보다 키가 커도 너가 2m50은 아니잖니. 걸리버. 예. 너가 잘생겼다고 너가 박수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났는데 네가. 그래봤자 너 사람이야. 왜 무시하니? 이런 거. 아, 오늘 할 얘기 다 안 나나 진짜. 야, 그러니까 서로 우리 감싸주며 살자고.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노댄스 때도. 노댄스가 뭐냐면, 아, 이게 윤상이 좀 잘하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고. 태지하고도 수도 없이 통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신해철이 닫혀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닫혀있지 않고 이런 열린 개방성과 포용성이 지금 글로벌 케이팝의 어떤 성공에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셔요? 그럼요. 케이팝도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친구들 전혀 삶에서 접점이 없잖아요. 연습생으로 만나요. 옛날에 솔직히 송골매나 산울림 형제들 아니에요. 송골매는 같은 학교 친구들이에요. 학연, 지연, 혈연에서 연고가 과거에 그룹을 만들었다면 지금 연습생이 뭔 연고가 있냐고요. 어? 아니 블랙핑크 예를 들자면 지수하고 제니하고 그 다음에 로제하고 리사 뭘 알아. 얘는 태국에 그런데 얘는 또 뉴질랜드 태생이야. 얘는 블랙핑크 하기 전에 한 번도 외국도 안 나와봤어. 얘는 강남에 영어 좀 하는 애야. 넷이 모였어. 아무것도 없어 접점이. 그럴 때 마음 닫으면 되겠어요? 마음 열어야지. 안 그러면 탈락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방적 마인드와 포용의 자세 상대를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저는 그런 게 음악가라고 생각해요. 뭐 모든 방식이 달라지고 좀 락 듣고 음악 들으면 왜 이렇게 케이팝 그렇게 댄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해철은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케이팝 많이 어울렸을걸요. 그럴 것 같아요. 어울리면서 자기 끝까지 밴드 했을 거야. K-pop 밴드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 진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켜. 나는 어차피 난 한번 이 밴드랑 인연 맺었고 락하고 난 한번 살을 섞었으니까 난 가야 돼 일로. 하지만 마음 열고 야 화사 나랑 하자. 그런 거예요. 마음 열어야죠. 안 그러면 지 음악만 잘났고 자기만 잘났나?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해철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그런 생각을 다 한 친구예요. 정말 빨랐네. 정말 앞서갔네. 그리고 사회에 하고 싶은 말 하고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노우라고 할 줄 아는 용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들의 대리인이야. 대리인. 우리 위해서 해준 거야 그냥. 아무도 안 하니까. 거의 안 하니까. 해도 뭐 누가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해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이런 걸 마련해 준 노무현 시민센터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어디에다 절을 해야 되나? 카메라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결국 그 메시지잖아요. 신해철한테 우리가 조금 그 주변에서 이렇게 서성이는 이유가 신해철한테 뭐 어떻게 완전하게 들어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옆에서 좀 긴 시간 서성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서성이겠어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서성이면서 끝없이 내가 왜 좋아하지? 생각해보니까 아 참 이 사람 그랬구나. 얼마나 외로웠겠니. 참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해준 거구나. 그리고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밴드하고 락하고 했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니까 참 마음 열어놓고 다 받아줬네. 그리고 이미 죽음을 알았고 삶이 유한하다는 거 깨닫고 그러면서 최대한 겸허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구나. 그런 거. 저는 임진모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까 마음의 노래도 얘기하시고 많이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 얘기했는데 혹시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우리 같이 선생님 듣죠? 우리 안녕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상 안녕밖에 들을 수 근데 안녕 너무 좋잖아요. 우리 이제 끝 인사하면서 그렇죠? 예. 네. 그럼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